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번역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자유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무의미한 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거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무기력을 극복하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척척해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뭐 몇 대 맞으면 금방 할 텐데 뭐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으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자 말씀 길게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애초에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혹시 뼈아대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 많이 보시고 우리 일철장 읽으신 분 이분 지금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정답이 거의 훌륭해요. 칭찬해. 네. 쓰담쓰담. 아니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준비를 계속 했어야죠. 번역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번역 준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벌어진 거니까 그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나름 또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또 환경 설정이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함께 조금 됩니다. 그렇죠? 억지로 공부를 해요. 그게 진짜 웃긴 게 있어요. 그 남자들도 좀 웃긴 게 있는데 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좀 경험하셨을 텐데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평소에 그렇게 시간이 많을 때는 안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속박이 되고 뭐가 그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책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진짜 군대에서 책 되게 많이 봐요. 안 읽다가도. 수능도 만점을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아 진짜 군대에서 되게 많이 봐요. 생각보다. 그러고 이제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이제 다 그래요. 내가 이번 중간고사만 끝나면. 중간고사 때 또 갑자기 그 철학적 사고가 되게 많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란 무엇인가. 중간고사만 되면은 꼭 존재론 쪽 물음도 나오고 그래요. 예? 공부는 더럽게 하기 싫고 내가 이번 끝나면 뭐 독서해야지 운동해야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제 그렇게 또 학기 때는 안 했어?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와요. 그럼 또 이제 뭐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때 나를 발전시키고 뭘 해야지. 할까요? 안 해요, 그게. 네? 진짜 웬만해서는 안 하죠, 웬만해서는.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거는 옛날에 그 두근두근에도 써놓고 이번에 그 폴라리스에도 제가 옮겨놨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려는 의지가 더 없어요. 계획도 없고요. 대부분이 착각이죠.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 것이다.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없어.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항상 메타인지 높이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안 주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했나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이분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진짜 풀로 했을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었다면은 지금도 이분한테 솔직히 답은 딱히 없는 거예요. 왜? 습관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할 정도면 얼핏 보면 번역하는 일에 되게 열정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열정이 있어서 선택한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싫어서 그걸 선택한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결론적이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성정이라면 이게 진짜 하고 싶잖아요. 정말로 이 직장을 때려칠 정도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근데 내가 현재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면 예, 그것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이분이 스스로에게 솔직히 이제 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처음에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진짜 번역일을 좋아해서 직장을 그만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서 결정한 건지를 솔직하게 본인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아니 만약에 회피하기 위해 선택했다면 제 생각은 그 번역과 관련된 길로 제대로 가기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택하는 업종 자체도 너무
너무너무 힘든데 해요. 번역가로 우리나라에 돈 버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별따기. 왜냐면 우리나라 번역 시장이 정말 작기 때문에. 정말 작은데요. 그 공급자는 엄청 많아요. 슈퍼 A급부터 다다다다다닥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먹고 살 정도면 못해도 빗불 A급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 직장 생활이나 지금 하는 생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을 결정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달성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렇게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솔직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현실을 알려드리면 되겠네. 뭐 이분이 이제 영상 번역을 하면 좀 단가는 다르지만 책 번역으로 이분이 이제 C급 번역가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B급을 하시겠죠. A급은 절대 아닐 텐데 책 300쪽짜리 그거 C급으로 번역하면 한 250만원 받나요? 계산은 몇 페이지 정도지? 그 A 250, 뭐 250, 300. 우리가 A급이 500이잖아요, 300. 그러니까 200자 온 거지에 우리는 5,000원 주니까. 2,500원 정도 받자. 죄송해, 우리 대화를 하게 되네. 한 페이지에 곱하기 3 정도 하니까. 그러면 C급이 3,000원 정도 준다고 하면은 9,000원. 맞아요. 그러면은 한 300만원 못 받아요. 300만원 못 받는다고. 그럼 이분이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은 한 달에 책 한 권 죽어도 번역 못 하거든요. 아, 한 달에 한 권 번역하기 힘들어요. 네. A급 작가들도 그렇게 못 해요. 한 달에 한 권을요. 그럼 이분이 두 달에 한 권을 하고 250만원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분 1,500만원 밖에 못 버는데 한 달에? 1년에? 1,500만원 밖에 못 벌어요. 뭐죠?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번역에 대한 평가를 되게 낮게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잘못 형성된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그 구조 자체가. 또 책 시장은 우리가 책을 안 사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책을 안 사는데 뭘. 그러니까 이분한테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리면은 아침 알바를 구하세요. 아침 알바. 아침 알바가 생각보다 자리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할 수 있는 분이 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알바 구하면 100% 있거든요. 아침 알바를 구해서 일찍 깨세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 아무리 잘 돼도 B급이어봤자 지금 딱 최저시급 받는 만큼 최저시급 받아도 이거보다 많이 받아요 지금요. 일 열심히 하면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번역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받는 돈은 비슷해요 지금요. 그러면서 어차피 그러니까 왜 아침 알바 같은 걸 해서 아침에 환경 설정이 되면 좋냐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면은 사람이 하루가 상쾌해요. 근데 게임 한 판 때리고 새벽 4시에 잤다가 그 다음에 야식 라면 하나 먹고 한 아침 한 11시쯤 일구거나 점심 먹기 시간도 애매해. 그래요 그 처음에?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 그냥 이상해요. 아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 생각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럼 또 그냥 11시 반이면 아 이렇게 모르겠다 더 자. 그냥 1시에 막 일어나고 그래. 네?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밤에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침 알바 같은 걸 구하세요. 그래서 4시간 딱 자기 밥값 벌 거 딱 하고 시급 8,000원짜리라고 하면은 4시간 하면 3만원짜리니까 밥값 대잔 하루 밥값 일용할 양식을 구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뭐라 그럴까 열심히 그 번역 일에 힘을 쏟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 뼈독자 친구 중에 만화가가 두 명 있어요. 만화가가 저한테 둘 다 한 명이 사연을 보냈고 한 명이 댓글을 옛날에 길게 달아서 제가 봤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만화가 친구가 성공을 하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편의점 알바를 실제로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편의점 알바가 좋대요. 사고만 안 치면 사람 손님도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 시간에 딴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뭐 편의점 알바가 바쁜 데는 뭐 계속 바쁠 수도 있겠지만 아침 시간에 편의점이 얼마나 바쁘면 바쁘겠어요 솔직히요. 그런 데서 알바를 하면 어때요?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또 영어 좀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거 본다고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쓱쓱쓱 봐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환경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밖에서 주무세요. 밖에서. 추우면 일어나겠죠. 죽기 싫어갖고 그렇죠? 밖에서 주무세요. 왜냐면
자기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제가 볼 때. 왜 안 되면서 고민이라면서요. 고민이 있으면 해결해야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뭐 밖에서 줄 가고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알바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집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돼. 집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그래도 힘내셔. 좋은 번역가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저희는 번역을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주입니다. 고용주. 훌륭한 번역가가 되시면은 저희한테 A급이 되셔서 연락을 저희 이제 A급 아니면 B+까지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저희는 또 저희는 번역가를 최고 대우를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고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드릴 테니까 밖에서라도 주무세요.